저는 공유기념 기자입니다. 지금 목숨 걸고 인터뷰하고 있는 정의부장입니다. 네, 대단한 투에서 정의부장으로 돌아온 신승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대자분을 알려줘. 재밌게 보셨어요? 네. 오늘 분위기가 좋은 거 보니까는 재밌었나 보다. 다행입니다. 저희 감독님 배우분들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. 안녕하세요. 감독님. 안녕하세요. 베테랑 2 연출한 유승환입니다. 이렇게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영화 보시고 가족분들, 친구분들, 가까운 분들하고 라면 한 그릇 끓여놓고 젓가락 나눠서 도란도란 얘기 나누시면서 그 얘기거리 중에 재밌는 소재 하나가 저희 영화였으면, 그리고 저희 영화가 품고 있는 얘기를 가지고 좀 주변 분들과 더 많이 나눠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. 영화 보시면 배우들 엄청 고생했을 것 같잖아요. 예, 되게 진짜 뼈를 갈아서 영혼을 갈아가지고 만든 배우분들 한 분 한 분 마이크 받을 때마다 뜨겁게 맞아주시고요. 무엇보다도 9년 동안 그 온전한 멋진 매력을 변치 않게 간직해주신 우리의 서도처럼 사 황정민 배우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황정민입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아, 이렇게 쉬시는 날 명절 첫 시작인데 이렇게 베테랑2를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힘이 됩니다. 여러분들 뵐 때마다 예, 그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. 그러니까 저희가 더 힘나고 응원나고 더 그런 것 같아요. 아무튼 명절 잘 보내시고요. 그 음식도 많이 드시고 그리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동영사의 장윤주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? 네. 네, 9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여러분들께서 기다려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해주셔서 또 베테랑2가 벌써 100만이 넘고 계속해서 쭉쭉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좋은 글들 많이 남겨주시고요. 또 인스타그램에 리뷰 저 태그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좋아요 꾹 눌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안보현입니다. 감사합니다.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? 네. 많이 맞았죠? 네. 정말 감독님 말씀대로 한 분 한 분 너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찍었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추석 연휴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또 100만이 넘었어요. 저희가 이틀 와 안 하시나? 네, 100만이 벌써 넘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추석 연휴를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가족분들과 두 번, 세 번 관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박선우를 연기한 조현우입니다. 네, 네, 우선 눈깔 이상하게 떠서 죄송합니다. 네, 원래 그런 사람 아니고요. 그리고 우리 여기 오신 우리 안보현 배우 팬분들 제가 좀 많이 때렸잖아요. 죄송해요. 네. 혹시 운전해서 오신 분들 계신가요? 네, 안전벨트 꼭 하셔야 됩니다. 저처럼 돼요. 집에 돌아가실 때도 계단 조심하시고요. 또 추석 즐거운 명절 사랑하시는 또 가족분들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